안녕하세요, 유주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티아를 처음 실행을 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화면을 실행했을 때 카티아 화면에 보여지는 것, 카티아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각각의 주요한 부위들,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강좌를 다음 시간부터 쭉 이어갈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자, 이렇게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펼친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익히 봐서 눈에 익숙한 그런 메뉴입니다. 이 펼친 메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단축키나 아이콘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펼친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펼친 메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메뉴가 여기 스타트라는 거죠. 스타트. 아, 이거는 내가 어떠한 작업 환경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들어간다. 어떠한 작업 환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데요. 보시면 우리 카티아라는 게 항공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라고 했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카티아로 그려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항공기 하나를 놓고 봤을 때 항공기의 외형을 그려야 되고, 또그 안에 들어간 어떤 기골 구조물들, 기체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깔아야 되고, 항전 장비들도 배치를 시켜야 되고, 항전 장비들을 연결시키는 와이어링, 전장이라고 하는데, 전선 작업, 전기 배선들도 다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압으로 구동되는 장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랜딩 기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플랩 같은 조정면, 그런 유압 장치들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 라인들, 펌프나 뭐 이런 것들, 유압 계통 이런 것도 다 깔아야 되고, 또 연료를 싣고 가야 되니까 연료 계통, 연료를 이동하고 보관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 장비들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립이 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어떤 휴먼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공간 분석 기능, 뭐 이러한 것들, 기타 등등 항공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종류별로 구분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계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계통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각각의 계통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계통에 특화된 작업 환경을 카티아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작업 을 하려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실, 작업 워크벤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워크벤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벤치로 들어가거나 다른 워크벤치로 옮기기 위해서 이 스타트라는 펼친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펼친 메뉴를 통해서 워크벤치를 들어가면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들, 즉 아이콘들이죠. 이렇게 위한 도구들이 이쪽에 새롭게 깔리는 거죠.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A라는 워크벤치에 들어가면은 A라는 작업을 하기 위한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고요. 내가 B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B라는 워크벤치로 들어가면 다시 새롭게 새로운 아이콘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쪽은 지금 아이콘들이 배치가 됩니다. 위,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통상 이
위쪽에도 우리가 아이콘을 배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에는 우리가 실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검토 작업을 하기 위한 아이콘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명령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실제 우리가 3차원 그림을 그리는 3차원 공간입니다. 저는 이 푸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 색깔은 옵션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니까요. 아마 저랑 이 바탕화면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옵션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자 이쪽에 이제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즈라고도 하고요. 트리는 우리가 자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가지고 이 작업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죠. 그러면 이 트리에는 내가 지금 이쪽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서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 트리에는 그 하나하나 작업한 그 하나하나 작업한 내역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즉 일종의 작업 히스토리가 이 트리에 표시가 된다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제 조립체 설계를 할 때는 만약에 이 조립체가 파트 ABC라는 걸로 단품 ABC가 조립이 돼서 조립체가 됐다면은 그 단품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표시됩니다. 단품 파트 ABC라는 것이 트리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는 컴파스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컴파스는 지금 이 우리 3차원 작업 공간이 말 그대로 3차원 공간이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모델을 계속 회전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때 XYZ 현재 화면의 XYZ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컴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명령 입력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키보드로 PAD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죠? 명령 입력창을 보시면 내가 지금 키보드로 친 문자가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카티아를 하던 중에 내가 키보드를 치면 그 키보드 입력한 값이 표시가 되고 엔터를 치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즉 이곳에 내가 어떠한 명령을 치고 입력을 하면 엔터를 치면 그 명령이 실행되는 거죠.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명령이 실행이 되고요. 또는 방금 보신 대로 자, 이쪽에 명령 입력창에 해당 명령어를 입력해서 엔터를 쳐도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명령 입력창은 명령을 직접 키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창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하단 오른쪽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어떤 문구가 표시가 되죠. Select an object or a command. 자, 어떠한 대상을 선택하거나 명령을 선택하세요 라는 뜻이죠. 여기 문구는 카티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카티아에게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티아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거든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말 막대 또는 도움말 창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부분을 한 번씩 보면 어떤 명령을 실행하거나 모델링을 할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가령 뭐 지금 이렇게 아이콘에 커서를 올리면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알려주죠. Insert a new product. 새로운 프로덕트를 삽입하고 싶으면 이 명령을 실행하세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또 실행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알려줍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니 이번에는 Select a component to add a product. 프로덕트를 추가할, 프로덕트를 삽입할 컴포넌트를 선택하세요. 라는 거.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카티아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움말들을 잘 활용하면 또 카티아를 쓰는데 되게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